어느 날 오후 한 집으로 찾아왔다. 형, 그 촬영. 아니 아직 씻지도 않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이 시간에. 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약간 좀 갑자기 와야 되기 때문에 관찰 예능 특 갑자기 와야 돼. 아, 집을 공개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끄럽네. 아니 좀 약간 둘러보고 있을게요. 아, 너무 막. 아, 너무 찍나? 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뭐, 뭔데요? 뭐 하나 찍어야 돼요?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또. 혼자 사는 남자는 약간 이렇게 삽니다. 예. 아니, 집이 혼자 사는 남자 집 치고 되게 깨끗하네. 깔끔하지? 응. 아, 그래도 뭐 나오는 김에 한번 찍어줘. 이렇게. 전 이렇게 삽니다. 예.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이것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거 막은 애 모으는데 귀엽지? 네. 오. 귀여워. 그리고 뭐. 냉장고만 봐도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알수 있다. 그냥 이게 비타민들 건강해 건강하라고 이런 거 꺼내 먹는 거고 이런 건 이제 뭐 선물 받은 것들 이렇게 생일 때 선물 받은 것들 이렇게 꺼내. 정리까지 깔끔하게 못해. 정리까지 깔끔하게 못하고 방을 보면 좀 이게 이불이 좀 얼려있네. 아니 원래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깔끔하게 해놔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자는 방, 자는 방입니다. 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슬램덩크 요새 인기 있는 거 알죠? 슬램덩크. 약간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네. 슬램덩크 귀여워. 근데 이거 씨발 씻지도 않았는데 이거 막 나와도 되는 거야? 아니 뭐 여기는 병원 괜찮으니까. 일단 옷방. 이게 옷방인데. 옷방인데 이제 아 이게 방송하는 컴퓨터. 아 이게 방송하는 거. 포커 방송인답게 옷방의 스트리밍 환경을 조성해 놓은 모습. 방송하는 컴퓨터고. 아 씨발 근데 어저께가 일요일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온라인 하는 날이어가지고 온라인 했는데 벤시비한테 오링이 났어. 아 벤시비 그 레지오 했지. 벤시비 알지? 벤시비한테 내가 오링이 났어. 와, 제껴져가지고 내가 아까 그 영상 보고 있었거든. 어디였어? 열오빠가 벤시비에게 많이 제껴졌나 보다. 봐봐, 여기 딱 나와있다, 씨발. 봐보라고. 자, 봐봐. 내가 빅불이었어. 에어라인 잡았어. 벤자민 버튼에 있어. 벤시비. 그 제이미 스테이플 존나 잘 나가는 유튜버. 이렇게 셋이 앉았지. 이게 거의 탑클래스들이잖아. 벤시비, 제이미, 여롯바 이렇게 탑클래스들. 아 농담이고. 근데 내가 빅이었는데 얘가 2.2로 열더라고. 버튼에서 버튼에서. 그래가지고 2.2로 열었는데 이제 제이미가 고민 꿈뻑하다가 내가 좀 꿈뻑 좀 되다가 7로 갈기려다가 내가 6.6인가로 갈겼어. 어쨌든 너무 에어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꿈뻑이면서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바닥에 오텐사 레인보우 좋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분의 1 쳤지. 여기서 3분의 1 치고 갑자기 또 꿈뻑이야. 존나 꿈뻑이야. 이유 있는 꿈뻑이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3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프벳을 때린단 말이지. 하프를 갑자기 꿈뻑이 콜하다가 2가 떨어지면서 원핸드 스트레이트 줄이네 내가. 근데 여기서 6이 있어도 줄이고 에이스가 있으면 줄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얘가 이제 2스트릭까지 받았으니까 뭐 에이스 10일 수도 있고 뭐 4셋일 수도 있고 5셋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이게 뭐. 나는 이제 스트레이트니까 얘도 내가 줄일 거라고는 생각. 에어라인이 아닌 이상은
내가 줄이 안 되잖아. 내가 66으로 비포부터 친 것도 아닐 테고 또 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내가 불편하게끔. 근데 이제 그래서 배스를 했어. 내가 여기서 이제 또 하프 배스를 했지. 하프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올인하는 거야. 꿈뻑이다가. 그럼 나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아 차빈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6이 6 6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텐6이 나온다. 텐6이 나와.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때 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채팅창에 글 엄청 쓰는 거야. 막 거기서 리버에 뭐 뭐 체코를 해야 되는 등 뭐 아 씨발 폴드가 있냐고 저기서 막 내가 저기서 체크하고 올인 무조건 올인 치는데 벤시비가 저기서 상황상 그럼 내가 고민하다가 아 이건 6이 있네 못 죽잖아 뭐 씨발 그럼 도사지 뭐 그치 어? 아 그럼 뷰어지 아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 막, 막 글들을 엄청 써 이게 씨발 사실 벤시비니까 뭐 글들을 쓰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개 씨발 방수네 뭐 그냥 엔장이네 그지 그지 텐육으로 쫓아와서 뭐 이질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딥대딥이었는데 근데 나한테도 좀 사실 벤시비랑 저런 그 스테이플 같은 유튜버랑 한 방에서 게임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 오래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씨바 죽여버려 이런 상황이 나왔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제 온라인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팝클래스 플레이어와의 짧은 경험을 아쉽게 느끼나 보다 원래 뭐 명품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어, 좀 허세충이어가지고 아 농담이고 아 그냥 명품을 좋아한다기보다 이게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가방이 튼튼해 이거 보면은 중고로 산 거야 중고로 아니 근데 튼튼해서 샀다기엔 사실 그거보다 튼튼한 게 얼마나 많아 아니 봐봐 봐봐 이게 중고로 산 거라고 이게 약간 중고로 샀어 이게 또 좀 가성비 좋게 명품 가방을 중고로 샀다며 가성비를 강조하는 여로빠의 모습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외국에 하도 많이 다니니까 가방은 그냥 여기서가 놔둬 아 그냥 밖에 어, 꺼내놨구나 밖에 꺼내놔 그냥 아, 이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어,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10년이 넘은 거여가지고 캐리어가? 어, 10년 정도 됐지 야. 10년 해외 첫 토너먼트 이제 갔을 때 이게 보면은 여기 딱 있지 이게 APT 처음 다닐 때 이게 있네 APT 오. APT 옛날에 처음 어. 외국에 갔을 때고 나머지는 뭐 그냥 오 이거 팀프로 패치가 아직 있네 WFP 내가 얼마 전까지 팀프로였잖아 그래 근데 이거 팀프로 팀프로 끝났으니까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아니 왜왜왜 왜, 왜. 아니 끝났어 계약이 끝났어 그럼 뭐 어때 아 그런가? 아니, 붙여둬야 되나? 붙여놔야지 아, 그래. WFP는 열 오빠의 마음에서 떠난 걸까? 하시죠 아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 시국인 요즘 마스크는 필수다. 옷이 별론가요? 아니 비싸 보이네요. 아? 비싸 아, 보이네요. 아 비싸 보여? 아 비싸 보여? 아 스트립 끄고 이제. 아 뭐 계속 찍는 거야? 아 가세요. 아, 네, 편하게. 네. 너도 옷 입어야죠. 가셔야죠. 비싼 옷을 입은 여로빠는 출근길을 나선다. 어디로 가는 걸까? 여로빠가 처음으로 간 곳은 어느 한 설렁탕 집이었다. 자, 여기는 영동 설렁탕이라고 제가 가게 출근하기 전에 가끔 오는 곳이에요. 우리 빅스탱 매장 바로 길 건너 있거든. 원래 유명한 데인데 TV 나오면서 더 유명해요. 가게 오픈이 보통 그 저녁에 하니까 밥을 먹고 나가는 게 좋아요.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벤시비한테 오링난 게 다시 한번 열받네.
왜냐면 거기 벤츠빌더 버튼에서 오픈했을 때 내가 또 플랫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왜 또 플랫하냐고. 플랫해서 또 뭐 이렇게 됐네 또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왜 거기서 플랫하냐. 응. 아쉬워. 그들과 오래 게임을 하지 못한 거가 좀 아쉬운 거야. 사실 게임의 증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오래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쉽네. 밥 먹을 때도 생각날 만큼 많이 아쉬운가 보다. 식사를 마치고 열 오빠는 매장으로 나선다. 컵이죠. 역사가 가장 오래된 빅스텍이 왔습니다. 설렁탕집이랑 되게 가까워. 안녕. 여기 가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지. 안녕. 왜 짰나요? 앞에서 만나기로? 아 근데 여기 우리 또 직원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아니 벤심이 오린다 걸 여기서 죽어야 할 얘기하고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컨이 너무 약간 친 거 아니야? 풀벨트 쳤다고. 안 치더라고. 그럼 뭐 풀벨트 쳐? 매장 손님에게도 알려진 벤시비와의 핸드는 화제거리가 되기도 한다. 화제가 되고 있었군요. 벤시비와의 보링 대결에서 조조조. 이거 이제 막 가게 오픈했을 때 우리가 선수들 트로피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가게 오픈할 때 트로피가 하나였거든요. 그 당시 때는 이 APT 대만에서 받은 트로피 하나였는데 이제는 트로피가 좀 많았는데 제 게 좀 많아졌죠. 가게 오픈 이후에 이제 저희 가게 손님들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아, 8개를. 어머나 진짜 많네. 네. 전시된 트로피들은 빅스택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1년 동안 팀프로 생활을 한 열 오빠 어떤 경험이었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사실 좀 얼떨떨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제 토너먼트는 다 지원을 해주는 다행이네. 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였고 따로 뭐 급여를 이제 받는 거를 있었는데 이제 달 월급 같은 거죠.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금액은 제가 뭐 딱히 이제 공개하면서 아, 말씀드리기에는 그럼 대충 약간 어림짐작으로 회사원들 받는 약간 월급 정도였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받게 되면은 사실 그 세이브하기보다도 뭐 그냥 이제 외국 나갈 때 또 경비를 쓴다던가 또 국내에서 또 이동을 하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로 해서 다 나가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걸로 다 소진이 됐죠. 제가 작년에 외국을 워낙 많이 또 나갔어가지고. 근데 팀프로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 포커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프로를 달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했어. 그게 왜냐면 사실 제가 그냥 좋아서 했고 즐기면서 했던 토너먼트였지만 감투가 쓰여진 거잖아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그런 것도 있고 핸드 하나하나 오픈될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프로인데 뭐 저렇게 막 치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막 어깨가 무거운 거야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또 사람들이 리스펙트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걸 경험함으로써 또 많이 성장한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팀프로 활동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럼 빅스택에서의 열 오빠는 어떨까?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 치면서 좀 즐기고 소통하고 좀 홀덤 좀 알려주고
뭐 요즘 이제 뭐 요즘 말고도 옛날부터 유튜브 활동을 해오셔서 사람들이 같이 게임 치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같이 게임 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그거에 장점을 두고 오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봐요. 가게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죠. 마이크 들고 또 마이크 딱 잡으시면 또 말이 끊이질 않으니까. 어쨌든 WFP 하면서 이제 행사도 많이 가고 외적으로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행사들 콜라보 이벤트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형이 안 와도 또 다른 뭐 셀럽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불러서 가게 돌아가게끔 해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열이 형 가게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열이 형이 하는 빅스텍이 어떤가 이러면서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했죠. 글쎄요, 또 열이 형 장점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잠시 소홀했어도 빅스텍에서 열 오빠가 중요한 존재인 건 확실하다. 아 이제 가게랑 집이랑 되게 가깝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걸어서 집에 이제 가죠.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가게로 컴백한 느낌이어가지고 나름 기분이 괜찮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홀덤펍은 원래 토너먼트를 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친해지고 또 끝나고 밥 먹고 술 먹고 약간 이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제가 홀덤펍 했을 때랑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 이제 막 그런 시드권전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밸류를 막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살아남는 사람이 많이 없죠. 네. 네. 팀프로 열 오빠가 아니라 네. 뭐지 이제 다시 컴백했잖아요. 네 맞아 약간 좀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예전에 이제 다시 홀덤펍 사장 열 오빠 약간 엔터테이너. 그래서 그전에는 유튜브도 많이 신경을 제가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저의 또 다양한 모습들 이제 약간 인간 열 오빠, 유쾌한 열 오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튜브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거의 다 왔네요. 네. 영상으로 새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뭐 한번 할까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저의 채널이 이제 굉장히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제 홀섬이라는 그런 컨텐츠 때문에 좀 그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섬뿐만 아니고 제가 사는 이야기들 또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토너먼트 하시는 분들도 올해 또 좋은 성적 내셔가지고 딥런 하시고 저 여러빠도 다시 이제 신사역에 있는 홀덤펍 빅스택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을 맞이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 인사 알지 여러빠? 여러빠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내일도 만날 거잖아 그지? 빅스텝 꼭 놀러와줘. 어쨌든 많이 기대해달라고. 안녕. 이렇게 빅스텝 여러빠의 하루 일과는 끝이 난다.